이 시간 반드시 만나야 될 사람, 우리가 꼭 만나야 될 사람은 만나야 합니다. 그분은 바로 도장도장 장도장 우리 장우석 본부장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장우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네. 네. 11시가 되면 네, 네. 저희 스튜디오로 조용히 들어오시는 우리 장우석 본부장님. 그러니까요. 네. 네. 그 뒷모습을 볼 때마다 항상 믿음직하고 항상 우리 본부장만 들어오시면 제가 마음이 푸근합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본부장님도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까 보니까 그 줌이요. 네. 상당히 화질이 뛰어난 것 같습니다. 그 멀리 계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아, 예. 그 홍콩에 계신데. 그러니까요. 예. 아, 거기 컴퓨터 좋은 걸 사줬던 모양이에요. 저도 좋은 걸로 일산에서 하면 어떨까. 줌으로? 라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일산에서요? 좋은 생각이죠. 아니, 너무 진짜 가까이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오, 완전 기술력이 진짜 뛰어난 네. 것 같습니다. 예. 저기는 네. 이제 그 AMD 네. 예, 좋은 저 칩을 쓴 데고요. 저희는 최대한 지금 지원해드릴 수 있는 게 네. 펜티엄 4까지 가능. 펜티엄이요? 옛날 네. 옛날 얘기입니다. 네. 아, 우리 장우석 본부장님 네. 매번 그냥 직접 얼굴을 좀 스튜디오에서 뵙고 네, 싶어요. 네. 네, 좀 그냥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 예, 짧게 네. 한번 그냥 얘기해 본 겁니다. 의미 두지 마시고. 네. 예, 사실 이제 매주 월요일마다 네. 시장이 돌아가면서 그 이제 백신 소식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물론 다 아시겠지만. 네. 일단 모더나하고 파이저까지 나왔고 아스트라제네카 나왔잖아요. 예, 예 나왔는데 예. 다음 주는 존슨앤존슨이 예약을 하지 않을까. 왜냐면 이제 남은 게 거기만 나오면 되는 거죠. 예, 거기만 나오면 되는 건데 짧게 보고 넘어갑니다. 여러분도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해서는 그냥 짧게 보고요. 네. 다음 페이지에 중요한 게 있으니까 네. 뭐 70% 효능을 보였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냉장 온도 일반적으로 2도 7도 정도면 네. 보관이 가능하다라고 하고 있고요. 네. 30억 개 정도 내년에 맞는다고 하니까 상당히 저렴하고 보관이 쉽고 네. 사용하기 쉬운 그런 네. 백신으로 알려져 있고요. 3-4달러입니다. 예. 아, 4달러 뭐 3달러 정도 하고 있으니까 네. 워낙 싸고요. 한국도 여기에 많이 관여가 돼 있다라고 좀 보시면 돼요. 우리도 3천만 도수 지금 예약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가능하고요. 그 제가 보기에는 영국은 다음 달이면 접종이 될 것 같고요. 일단 그래서 미국도 봐야 되는데 중요한 건 이 그림인 것 같아요. 보신 것처럼 현재 글로벌로 보게 되면 네.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서 후보군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보라색이 아스트라제네카입니다. 근데 이제 아스트라제네카를 어떤 지역이 원하는지 당연히 영국은 당연하겠죠. 제일 많이 원하고 있고요. 아스트라제네카를 한 1억 개 정도 일단 매입하려고 하고 있고요. 일본도 한 1억 2천 개 정도 일단 매입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EU가 4억 개 정도. 그다음에 인도가 5억 개 정도. 미국도 5억 개. 이게 인도가 한다는 자체는 이미 냉장 온도에서 이미 보관이 가능하다라고 보는 거고요. 사실 이제 화이저 제품은 네. 아예 못하겠다라고 이제 두서를 들었죠.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가장 많이 팔 수 있는 백신이라고 좀 보시면 좋고 현실 가능한. 예, 저희도 그게 맞지 않을까. 저희도 그게 맞을 가능성이 크다고 좀 보고 있죠. 영하 70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러니까요. 그래서 일단 네. 아스트라제네카라 우리 모두도 맞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보는데요. 일단 네. 뭐 한번 기대해 보고요. 리제너론도 역시 항체 치료제 FDA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았는데요. 네. 요거는 이제 치료제니까 예, 보시면 되고 이것도 이제 경증, 중증 환자에다가 투여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치료제군요. 예, 치료제입니다. 근데 이제 일단 오늘 두 가지가 나왔는데 네. 백신에 대한 약과 치료제가 약이 나왔는데 네. 시장이 의외로 뭐 이게 나왔나 싶을 정도의 반응이 별로 없어요. 반응이 별로 없는. 그러니까 늘 일상화된 거죠. 만약에 다음 주에 존슨앤존슨이 나온다 그러면 나왔나? 뭐 이 정도가 될까? 아니, 물론 이제 이게 그만큼 계속 나온다 하니까 사람들이 일단은 네. 그렇게 크게 반응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게 처음에 나왔어야 돼. 네, 그러니까요. 네. 네. 반응 정도가 점점점 떨어지고 있고요. 사실 네. 이제 제가 보기에는 빨리 약을 맞지 않으면 아, 그 나왔나 보다 하는 정도까지밖에 안 될 것 같아서 실제 맞는지를 나중에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곧 접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그리고 이제 지난주의 흐름을 좀 보겠습니다. 지난주 흐름을 보게 되면요. 별로 안 좋아 보이는 흐름입니다.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아마존 0.94, 그 다음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다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좀 올라온 게 금융주가 좀 올라왔고요. 에너지가 반등하는 그런 모습 보였고, 나머지는 별로 별 볼 일 없는 그런 모습이고, 이쪽에 있는 그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 CVSS, 시그나, 앤썸, 휴메나 같은
우리가 알고 있는 민영 건강보험회사만 빠졌습니다. 많이 빠졌는데 많이 빠진 게 당연하겠죠. 사실 건강보험회사의 가장 치명적인 그 악재는 예상치 못한 질병이 퍼지면 네. 엄청나게 보험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단 그거에 대한 예, 지금 3차 물결이 나오다 보니까 네. 그거에 대한 보험료가 많이 들어갈 것 같은 어떤 그 우려가 커지면서 네. 보험회사가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나머지 부분에 특별히 특색이 없는 그런 모습이라서 그냥 보시면 되고요. 다만 이제 MS가 2.83, 애플도 1.6 다 빠졌는데요. 빅5가 네. 이걸 잘 기억하시고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보시면 이게 첫 번째 주, 두 번째 주, 세 번째 지난주까지 모습인데요. 보시면 첫 번째 주에는요. 낯사이 강했습니다. 그렇죠? 9%. 이게 이제 화이자가 나오기 전에 백신 나오기 전에 네. 근데 화이자 백신 나오자마자 다우 쪽으로 확 가는 모습이었죠. 오히려 낯사이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난주에는 보시면 다우가 0.7% 마이너스, S&P 500도 0.8% 마이너스인데 나스닥만 0.2% 올랐어요. 으흠. 올랐는데 올랐는데 아까 빅5 종목을 한번 기억하시면 어떻게 됐었던가요? 나스닥이 올랐습니다. 지수가 올랐는데 빅5는 떨어졌고 예, 빅5가 빠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네. 쉽게 얘기해서 지금은 굉장히 시장이 어렵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잠깐 다시 한번 그림을 보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나스닥 지수가 0.2% 소폭 올랐지만 네. 올랐지만 페이스북 2.62%가 빠졌고요. 애플도 1.61%가 빠졌고 아마존 0.94% 빠지는 그런 모습. MS는 거의 3%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구글도 2% 빠지면서 전혀 나스닥 상승에 도움을 주지 못했다. 쉽게 얘기하면 지금은 이게 보니까 나스닥이 올랐으면 당연히 이게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 밖에 것들이 올라가면서 사실 이제 그 밖에 거 어떤 게 올라갔냐면 반도체 같은 것들이 올라가면서 지수 올라가는 어떤 그런 데 일조했거든요. 네. 그냥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그냥 머릿속에서 아 이게 올라가면 이게 상승하겠지라는 그런 단순한 시장의 흐름들은 잘 아니다.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주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많은 분들이 제가 나스닥 지수 얘기할 때 일부 이런 기업들이 올라왔다 생각하시겠지만 다 빠졌다는 겁니다. 네. 말씀드렸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 1월 1일부터 12월 9일까지 이게 딱 뭐냐 선이 이 기준이 뭐냐면 화이자의 백신이 나오기 전과 나온 후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테크가 올해 10개월 동안에 34%가 올랐죠. 네. 그다음 미니 소비재가 29%, 그다음에 커뮤니케이션 서비스가 18%가 올랐는데 그 다음에 화이자가 나오자마자 단 10일 만에 리츠 같은 거 완전히 안 좋았죠. 올해 리츠가 4%나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고 10일 동안 금융은 10%, 그다음에 에너지가 22%가 올라가면서 완전히 반대의 양상이 좀 나와주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크게 시장에서 섹터는 변하고 있는데 종목도 아까 좀 약간 혼란스럽잖아요. 근데 섹터는 확연하게 변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테크를 들어가신 분들은 최근에 완전 안 좋았다. 올해 -1%의 흐름을 보였다. 그다음에 최근에 이미 소비재 예를 들자면 아마존 같은 거 매집하신 분들은 지금 좀 안 좋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페이스북 디즈니 같은 거 매수하신 분들은 그냥 플랫 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약간의 그 업종에서는 굉장히 빠른 어떤 순환매가 나오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적 종목으로는 약간 어려운 그런 시장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다시 한번 또 보여드리면 그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보고 계신 종목들 코로나 피해주들도 같이 볼 건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빅5가 빠지면 보통 이런 것들이 올라갔거든요. 근데 빅5도 빠지고 이런 코로나 피해주까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델타항공부터 시작해서 항공주가 다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네. 그다음에 크루즈 쪽도 카니발도 빠지고 그다음에 뭐 노엘 캐리언 크루즈 이런 거 다 빠지는 모습 전부 다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그다음에 또 옆에 보시면 카지노가 다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네. 쉽게 얘기하면 빅5도 빠지고 코로나 피해주도 빠지고 여행 관련주도 빠지고 예 그런 모습을 좀 보였거든요. 약간 좀 뭔가 특별한 어떤 뭐라 할까요? 이 로테이션에 대해서 핵심을 쫙 잡아내기 힘든 시장. 네. 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일단 지금은 상당히 좀 뭐가 올라가 뭐가 빠지겠지라는 단순한 어떤 논리는 잘 나오지 않고 있다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는 네. 만약에 이제 나는 빅5하고 코로나 피해자 갖고 계신 분들은 다 빠진 거죠. 이상하다 왜 다 빠졌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네. 희한하게 생각하시겠지만 이런 기업들이 빠졌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 정말 보지 않았던 종목들이 올라가면서 시장의 상승이나 혹은 하락을 메꿨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실적을 지금까지 나왔던 실적, 3분기 실적이 아직 안 끝났는데요. 네.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S&P 500의 95%가 실적 발표했고요. 이익은
예, 84%가 예상치를 상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매출은 78%가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실적은 좋다. 우리가 다 그냥 중요한 생각은 안 하고 있지만 실적은 매우 좋게 발표하겠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제 만약에 이익이 2008년 이후에 최고치가 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84 여기서 끝난다고 그러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가장 높은 실적의 어떤 상향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익을 보게 되면 9월 말에 마이너스 21%에서 지난주에 7.1% 마이너스에서 현재는 6.3% 마이너스로 빠르게 회복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네. 매출도 역시 지난주에 1.7% 마이너스에서 현재는 1.6% 마이너스로 약하지만 조금씩 메꿔주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실적에 대한 개선은 현재까지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네. 지금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백신이 나오고 화이자가 나오고 난 다음에 2주 동안에 글로벌 주식형 펀드에 대한 역대급 자금 유입이 이루어졌다. 이후에 그 그림인데요. 네. 이게 정확하게 710억 달러가 들어온 겁니다. 2주 동안에. 이 폭이 네. 전에 볼 수 없었던 굉장히 강한 유입이 들어온 거예요. 이 막대 크기를 보시죠. 야. 이게 지금 20년 만에 처음이거든요. 이 돈이니까 뭔가 주식을 사야 되는 상황이 이제 되는 거죠? 아니면 산 거죠 이미. 이미 다 산 거예요? 이미 들어온 거죠. 이게 후행성이기 때문에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이거 언제예요 그럼 도대체? 710억 달러니까 원화로 지금 80조 원 정도 들어온 거거든요. 지난 네. 2주 동안. 지난 2주 동안? 예, 지난 2주 동안. 예. 뭘 그렇게 샀어요? 근데 왜 좀 뭘 샀는지는 얘기 안 합니다. 그냥 빅테크는 예. 다 떨어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뭐 빅테크라기보다는 네. 빅테크라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뭐 에너지라든지 금융이라든지 네. 소재 산업재 이쪽으로 좀 들어왔겠죠. 그러니까 약간 눌려있던 종목들 소위 얘기한 뭐 가치주, 뭐 국영재 네. 이런 종목들을 매입한 게 아닌가 싶은데 이런 자세한 내용은 한 달 정도 지나야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 어떤 종목을 샀는지 제가 나오면 말씀을 드릴 거고 일단 중요한 건 뭐냐면 백신이 나온 다음에 네. 상당히 큰 자금이 들어왔다. 일단 지금의 시장은 한국을 포함해서 뭐 미국 어디든 간에 굉장히 많이 가는 시장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주식을 판다기보다는 그냥 가져가는 게 맞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그림 하나 갖고 왔는데 가치주가요. 1일 동안에 그러니까 2로 설명드린 거죠. 왜 이렇게 많이 올라왔는지 가치주가 1일 동안에 상승폭을 보여드리는 건데요. 가장 많이 올라온 게 지난 11월 9일 날입니다. 그게 바로 화이자의 백신 소식이 전해질 때 6.2%가 올라와서 하루에. 가치주만 모아서 네. 봤더니. 네, 그렇죠. 하루치인데요. 하루치. 그리고 이제 이게 보게 되면 상위 9위인데 보시는 것처럼 그 다음에는 5월 15일 날, 그 다음은 5월 26일 날 다 팬데믹 이후에 나왔던 수치입니다.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순위는 예, 5월 18일 날 팬데믹 때 4월 28일 날 그러니까 올해 다 나온 거거든요. 그만큼 네네네. 지금 쉽게 얘기하면 강한 상승이 다섯 번째 나왔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이번에 상승 이후에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상당 기간 동안 가치주에 대한 어떤 그런 시장 흐름이 좋을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요 그림만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올해 팬데믹 이후에 가치주로 돈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네. 들어왔다가 약간의 이게 유지가 안 된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에는 제가 보기에 유지가 되지 않을까. 왜냐면 아까 보여드렸지만 글로벌로 워낙 자금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네. 일단 유지가 된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증거를 하나 보여드리면 이런 겁니다. ACWI라고 하는 게 지금 뭐 전 세계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거거든요. ETF입니다. 이게 전 세계 주식 다 사는 거죠. 예, 올 컨트리. 네. 근데 이게 보시게 되면 사상 최고치의 주가 흐름이거든요. 요 봉 하나 보시면 이게 월봉인데요. 네. 요 마지막 봉 하나 보시면 봉이 굉장히 길고 큽니다. 소위 네, 양봉이 네, 나온 네, 거죠. 네, 양봉이 네. 나온 거죠. 네. 일단은 코로나가 잠잠해지지 않고 많이 확대가 되고 있지만 백신에 대해 상당히 많은 그 펀드 매니저라든지 투자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많은 점수 주는 게 아닌가 싶어서 강하게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전 세계 모든 시장이 많이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이고 한국도 오늘 아마 제가 알기로는 사상 최고치를 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오늘은 시장이 매우 세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참고적으로 ACWI 한국은 비중이 1%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예.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가도 유가. 유의미한 가격대에 들어와 있는데요. 네. 유가 제가 웬만하면 얘기 안 하는데 워낙 어려운 상품이기 때문에 네. 예, 아주 유의미한 가격대가 코로나 터지고 나서 확 빠지기 예, 이때 그 선인데요. 보시면 이게 마에 43달러대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거기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보기에 조금만 더 힘을 내면 네. 이 가격대를 깨면서 올라오지 않을까 싶어서 이것도 역시 에너지가 올라오는 건 너무 당연하죠. 예, 지금 아시는 것처럼 백신에 대한 개발 기대감 때문에 또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고요. 제가 보기에는 뚫고 올라올 수만은 충분한 힘이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일단은 그러다 보니까 일단 엑슨모빌
쉐보론 같은 관련 기업들도 상당히 주가 회복할 걸로 좀 예상이 되는데 나중에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3달러. 네. 이거는 이제 WTI의 모습이고요. 네. 일단 제가 보기에는 뭐 45달러 때까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본데 이건 뭐 유가는 예상이 안 되는 상품이니까 가볍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제가 이제 오늘 이런 질문을 드려봅니다. 지금 뭐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네. 삼성전자가 왜 올라가는지를 물어본다 그러면 많이 올라가잖아요. 지금 삼성전자. 예, 지금 네. 이제 아마 사상 최고치 아닙니까? 6만 뭐 한 3, 4천 원 하는 것 같은데요. 네, 아마 3, 4천 원이요? 아, 지금 뭐 요즘 안 사서 네, 몰라요. 그러니까 뭐 6만 한 후반 하지 않나. 아, 그래요? 벌써 그렇게 많이 갔어요? 그럼 이제 왜냐고 물어보면 네. 여러 가지 말씀하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실적이 뒷받침된다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네네. 아니면 뭐 나는 뭐 누가 사라고 샀다라든지 아니면 뭐 삼성전자에 어떤 세력이 들어왔다든지 세력이 들어와서 뭐 주식을 사서 했다든지 아니면 삼성전자에 대한 어떤 차트 분석을 했다.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실적이 뒷받침돼서 산 걸로 보거든요. 네. 지금 이제 보시게 되면 저한테 가장 많이 물은 질문이 뭐냐면 최근에 빅테크가 못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항공제 사고 싶은데 항공주에서 뭘 사면 가장 좋을까? 아, 오늘 6만 7천 원이었는 모양입니다. 오늘요? 네. 그럼 완전히 사상 최고치가 맞네요. 네. 곧 8만, 7만 원 더 갈 수 있는 상황이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걸 쉽게 말씀드린 거고, 그러면 우리가 미국에 있는 항공주를 매수할 때 어떤 게 가장 유리한지 한번 골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미국의 보시면. 항공주를 산다면? 예, 예, 산다면,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올해 58%가 빠졌습니다. 근데 2020년 EPS 그로스가 무려 347% 마이너스죠. 아이고야. 예, 그러니까 3배 가까이 역성장한 거죠, 역성장. 네. 그 다음에 2위는 델타 에어라인, 델타 항공이죠. 올해 41% 주가가 빠져 있습니다. 근데 240%가 마이너스 났고요. 그 다음에 알래스카 에어라인, 알래스카 에어 항공, 이것도 역시 올해 30%가 빠졌고요. 255% 역성장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만이 그나마 좀 나았죠. 올해 22% 빠졌고, 260% 빠졌는데 중요한 거는 2019년에 대한 EPS 회복률이 얼마나 되느냐. 보시게 되면 2019년 회복력이 내년 가게 되면 마이너스 35%까지 줄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델타가 마이너스 6%, 그다음에 알래스카가 3% 마이너스고요.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만 플러스 7%의 흐름을 보여줍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어떤 걸 고르시는 게 맞을까요? 사우스웨스트. 예. 2019년도가 정상적이었다 그러면 네. 2019년 EPS에 대한 회복력을 보자는 건데 네. 2019년 회복력이 가장 좋잖아요. 네. 가장 좋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YTD를 보시게 되면 정말 이거 순으로 따라서 이게 회복력에 따라서 만약 35%이 보이고 있는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은 지금 회복이 많이 안 되고 있죠. 근데 가장 좋았던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은 7%까지 내년에 회복한다는 그런 가정하에 현재가 지금 마이너스 22%까지 올라오는 모습 보이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항공주가 다 안 좋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밀하게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이 주가가 가장 빠르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 사신다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이 맞다. 네네. 라는 말씀 드리는 거죠. 물론 사라고 말씀을 못 드리죠 지금은. 그렇지만 네. 네. 못 드리죠 지금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실 이제 뭐 백신이 나와도 네. 나와도 이게 또 후유증이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어떤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사실 쉽지 않거든요. 사우스웨스트는 주로 뭐 국제선 위주로 많이 하는 데입니까 여기는? 국내선 위주로? 국내선이요, 국내선. 아, 국내선 위주예요. 네. 아. 국내선 위주로 가는 것들이 네. 그나마 나왔다. 그러니까 제가 이 표를 보여드린 이유는 네. 안 좋지만 그래도 여기서 지어 짜서 조금 더 좋아지는 기업에 투자하는 게 사람들 마음이기 때문에 만약에 항공주 고른다 이렇게 고르는 거죠. 똑같이 실적을 기반하지 않고는 네. 상상하기 쉽지 않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들한테 다시 얘기하지만 실적이 나은 기업은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이다. 사라 말라는 말은 뭐 다음 얘기고요. 네.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만한 기업은 이거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네. 두 번째 어떤 크루즈가 매수에 가장 유리한가? 근데요, 크루즈에 대해서는 아예 실적 예상치가 없습니다. 그냥 카니발 하나밖에 없어요. 카니발. 네. 카니발 그나마 대표적인 크루즈인데 올해 71%가 빠져 있고요. EPS가 지금 현재 317%가 마이너스 난 상태고요. 네. 2019년에 EPS까지 얼마나 회복하냐면 내년도에 회복해봤자 마이너스 81%까지밖에 회복을 못합니다. 네. 안 보는 게 낫겠는데? 네.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금 네. 이제 90%가 지금 다 예약이 취소가 된 상황이고 네. 올해 내년 후까지 다 지금 아예 예약이 없죠.
돈을 못 버는 거죠. 네, 그만 짜시죠, 여기는. 네, 그러니까 이제 요거 하나만 보여드렸기 때문에 끝난 건데. 아, 그래요? 예. 이거 끝입니다. 그러니까 아, 여러분들이 그래서... 지금 가장 주가 회복이 더디고 있는 항공자 네. 크루즈에 대해서 실적이 약간 나아지는 그런 모습이 나아지지 않으면 쉽지 않다, 매수하기가. 네. 라는 네. 말씀 드린 거죠. 그러니까 네. 그냥 올라오는 것은 뭐 그냥 어떤 기대감이 올라올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 기대감이라는 게 얼마나 지속이 될까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네. 그리 길지 않을 걸로 좀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네. 여러분들 이걸 그림을 기억하시면서 어떤 조그마한 기업들, 안 되는 기업들이라고 할지라도 실적을 좀 보고 투자하는 게 맞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네.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다른 거 나오면 좋은데 이것까지 말씀드리고 나머지 분들은 실적에 대한 예상치가 아예 없기 때문에 네, 이렇게 네. 코로나의 피해주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네. 크루즈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네. 어려운 겁니다. 지금. 잠깐 시장에 대해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아, 시장 한번 갈까요? 예, 예. 네. 시장을 보시면 선물이 어떻게 보이냐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진짜 제가 보기에는 거의 반응이 안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S&P 500 0.37% 플러스고요. 네. 다우가 0.36% 플러스. 나스닥도 역시 똑같은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특별히 시장에 대한 어떤 그런 특징이 없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대도 별로 없는 모양이네. 이제 많이 들으신 거죠. 네. 이제는 뭐가 나온다, 뭐가 놀라지도 된다. 않고. 예, 70% 네. 거기다 또 남들은 90%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얘네들은 70%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뭔가 조금 의아하고 있는 거고요. 실제 사실 70%도 괜찮은 건데 그죠? 그렇죠. 네. 지금 보시면 딱 트렌딩에 보시겠지만 가장 많이 올라와 있는 게 아스트라제네카인데요. 눌러보면 지금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예. 아니 70%라는 거기 때문에 아니, 지금. 안 된다는 거죠. 딴 데는 95%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은 네. 상당히 조금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하여간 어렵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주가 흐름은 일단 그렇게 좀 보시고요. 더 짤막한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쭉 중요한 것만 좀 보겠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보시면 근데 이게 보면 정확히 얘기하면 62%, 90%까지 다 달라져 있어요. 이게 평균이 70%니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오늘 뭐 뉴스가 이렇게 많지 않으신 모양이군요. 네, 보잉이 있는데요. 네. 보잉은 일단 유럽 쪽에서는 네. 운항 재개를 한다고 승인했고요. 운항 재개가 되면서 내년 737 맥스? 예, 737 맥스에 대해서. 네. 제가 그때 아이디어 드렸었잖아요. 어떤 아이디어 주셨죠? 그 맥스란 이름 바꾸는 게 좋겠다. 아 이름을? 네. 왜냐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좀 불안해할 수 있으니까 아니, 혹시라도 사고 또 터지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보잉 737 뭐 카스나 이렇게 좀 이름을 바꾸는 게 좋겠다고 아이디어를 좀 드렸었는데 아, 그 아이디어는 네. 받아들여지진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게 그러면 이제 기사가 나오겠죠. 737 맥스에서 카스로 이름 바꾼다 이번에. 네. 그럼 똑같은 상황이 또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럴 수 있겠죠. 사실 이름 바꾸면 네. 상당히 신선해 보이는데 네. 아, 거기까지는 아직 생각이 못 미친 것 같습니다. 네, 이건 그 네. 보잉의 홍보팀 다 갈아야 됩니다. 보잉의 홍보팀은 문제가 좀 있어요. 하여간 이제 그래서 일단은 유럽 쪽은 1월에 운항이 재개되는 걸 한번 예상해 보시고요. 네. 그다음에 미국도 제가 얘기했죠.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달에 아메리카 에어라인이 737 맥스 기종을 띄운다 하니까 네. 그때 한번 추이를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네. 넘어갑니다. 풍락커를 볼 건데요. 풍락커는 아시겠지만 그 신발 네. 네. 함부로 치게 되면 그 같이 파는 소매점이 뭐 있죠? 이렇게 여러 브랜드 같이 파는 거? 우리 레스모아도 있고 슈마커. 네, 뭐 그 ABC 마트 같은 ABC 마트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매장인데 네. 지금 이제 오늘 투자액이 좀 내려갔는데요. 5%로 내렸는데 이거는 여기 보시면 이런 내용이에요. 그 나이키에 대해서 가면 나이키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나이키 있죠. 나이키 있는데 실제 자기들이 파는 나이키보다 나이키 자체 매장에서 더 잘 파니까. 아, 그러니까 그렇게 편집샵 네. 이렇게 모여 있는 데 말고. 예, 네, 예, 네, 그렇죠. 온리 나이키 매장에서 더 잘 판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면 그게 약간의 더 믿음이 가고 뭐 일부에서는 뭐 그렇게 소매점에 가서 사는 거는 정품이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소문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실제 물건이 안 팔리는 겁니다. 하긴 저도 만약에 제가 진짜 나이키를 살려는 마음으로 가면 굳이 그 가게보다는 그냥 나이키 매장 가서 특별히 뭐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거 아니면 나이키 매장 가서 그렇죠. 사겠어요. 그렇죠. 예.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 그다음에 켈로그, 뭐... 네. 네. 켈로그 소식을 전해드리면 켈로그는 오늘 예, 투자금이 내려갔습니다. 켈로그? 예, 뉴트럴도. 그 시리얼 먹는 그 켈로그요? 예, 켈로그. 네. 시리얼. 근데 켈로그가 그 여러분들이 올해는 괜찮았어요. 왜냐면 네. 일단 코로나 때 못 나가니까 네. 집에 쟁여놓고 드신 분이 많으신데 원래 시리얼에 대해서 네. 많이 안 드십니다. 미국에서는. 시리얼을요? 예, 과거처럼 많이 안 먹습니다. 아, 미국에서 우리가 다 수입했는데 옛날에? 그러니까 시리얼이 뭐 거기에 약간 유해성 물질 들어있다는 어떤 그런 게 몇 건 걸리기도 했었고. 아, 그래요? 예, 그, 예. 그리고 또 그거를 아침에 이렇게 찬 우유라고 해서 먹는 거를 예. 그 선호하지 않는 그런 트렌드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아, 걔네도 예. 뭐 찬 우유 먹으면 이렇게 설사 오르나? 그런 건 아니에요. 설사는까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아침에 이렇게 먹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아몬드 예, 시리얼이 최고인데. 예, 그래서 켈로그는 예. 최근에 매출이 좀 줄고 있고요. 그런 기사가 나와주면서 일단 오늘은 좀 주가가 빠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볼 때는 그 미국의 조리품을 수출하면 진짜 잘 될 것 같아요. 조리품이요? 조리품 그 우유에 먹으면 진짜 맛있습니다. 네, 맛있죠. 인디언밥이랑 이렇게 조리품 같이 조합하면 네. 조리품은 네. 단점이 너무 빨리 녹는 것 같아요. 눈에 저기 우유. 아, 이렇게 좀 축축 이렇게 네, 금방 네, 녹죠. 네, 네. 네. 그것도 괜찮은데.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시장을 좀 보겠습니다. 일단 네, 이제 개장을 했죠. 네, 개장했습니다. 네. S&P 500이 0.6%고요. 다우가 0.74%, 나스닥도 0.63%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오늘은 뭐 그래도 두 가지 회사가 백신하고 치료제 같이 만드니까 뭐 큰 폭은 아니지만 네. 플러스 흐름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주요 종목도 보시게 되면 은행도 1% 이상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고요. 디즈니가 1.5%. 오, 테슬라가 4% 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 또 올라? 아, 여기는 뭐 뉴스만 나오면 이렇게 맨날 올라가. 그래서 오늘 513달러에서 네. 역사상 최고치 주가를 찍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더불어서 넷플릭스, 구글,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까지 전부 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플만 와. 빠지고 있고요. 네. 오늘 전반적인 시장 흐름은 예, 좋을 걸로 좀 보고 있고요. 일단 이번 주는 예, 목요일날 휴장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이 휴장이죠. 예, 예. 이번 주 목요일 왜 휴장이죠? 추수감사절로. 추수감사절입니다. 예, 예. 터키 먹어야죠 집에서. 예, 저희는 그냥 나오니까. 예. 터키 굉장히 그 뻑뻑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맛도 없고. 예. 끝이에요? 예. 끝입니다. 예. 아, 터키 맛없는 걸로 오늘 끝내겠습니다. 그러면 자, 미국장은 대체로 분위기가 괜찮은 걸로 정리하면서 오늘은 장우석 아, 그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오늘 이번 주에 그 목요일 날 네. 하루 쉬고요. 네. 금요일 날 시장이 반장만 열려요. 오전장만 열려요? 오후장만 열려요? 그러니까 오후 1시에 끝납니다. 동부 시간. 아, 오전만 열려요? 오전이 아니죠. 오후 1시까지. 그러니까 오전부터. 그러니까 오전하고 오후 조금. 네. 그 정도면 오전하고 끝낸다고 그러니까 하는 거지. 한국 시간으로 가면 새벽 3시에 강의 끝나버리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 이번 주는 그렇게 매매가 많이 이렇게 돌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매매하지 않고 네네. 그냥 휴가 내고 떠난 사람도 많기 때문에 특별한 어떤 뭐 그렇게 큰 어떤 이벤트가 나올 것 같지 않으니까. 네. 그럴 때 뭐 공략법 없습니까? 예를 들면 미국 사람들이 오전하고 오후 1시간 정도만 하고 딱 끝낸다. 이럴 때 사람들이 놓치는 어떤 그 빈틈 이런 거 노리는 거는 너무 꼼수에 가까운 거겠죠? 그렇죠. 그것까지 한다 그러면 뭐 너무 아니 그러니까 사실은 거래가 한산한데 네. 거기서 뭘 노리겠습니까? 아니 다 시장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잠깐 시장을 이제 잠깐 떠났다가 여행을 떠나거나 네. 가족과 함께 터키를 아까 말씀하신 먹거나 이렇게 놀고 있는데 네네. 시장이 많이 참여가 안 하겠죠. 그러니까 거기서 뭐 몇 명이 참여해서 뭐 한다는 거는 제가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일단 시장에 거래가 없다. 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막 공격적인 매매는 네. 잘 안 하는 줄라고 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큰 변화는 아마 네. 별로 안 보일 듯한. 오늘 같은 경우는 테슬라 하나 말고는 네. 종목이 안 보입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는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 기준으로 한 목금 정도가 별로 이렇게 썩 재미 없을 가능성이 좀 높은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네. 목은 아예 없고. 아예 없고요. 네. 자, 우리 장우석. 그래도 장우석 본부장님 오실 거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 오시면 또 뭐 할 거야? 아니요, 옵니다. 예. 예, 집에서 뭐 딱히 이렇게 오히려 오시는 걸 더 좋아한다는 얘기도 좀 제가 건너 듣고 있습니다.
일산에 있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신다는 얘기를 제가 좀 들어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월요일부터 이렇게 또 저희 스튜디오 찾아주신 우리 장우석 본부장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 본부장님 덕분에 저희가 삽니다. 아시겠죠? 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